어렵게 받아낸 수술실 CCTV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 뒤 의사는 수술실을 비웁니다. 잠시 뒤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옵니다.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자 간호사가 다급히 산소통을 연결합니다. 10분 뒤에야 돌아온 의사, 급히 흉부 압박을 시도합니다.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흉부 압박을 실시한 지 10여 분 후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소독약을 바르며 다시 수술을 준비합니다.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. 이 같은 상황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.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의료진들은 5시간이 지나서야 119를 불렀습니다.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전신에 그 베타딘 소독약을 전부 바르는 도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프로포폴 쇼크로 일어난 환자를 대학병원 전원시키지 않은 채 또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. 병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수술 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. 폭발 중단했다. 동공 반사되어 있다. 이거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거든요.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, 이거는. 근데 실제로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. 위급 상황이었지만 수술 기록지에는 환자가 코를 골며 잔다고 적혀 있습니다. 수술 기록부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예, 다 정상이에요, 그냥 거의. CCTV를 보면은 응급 심폐소생술하죠. 또 수술하겠다고 재도포하고 있죠. 응급 심폐소생술 또 하고 있죠. 이것만 보면은 거의 그 이건 진짜 중대한 과실행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.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해 여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딱 5개월 버티다가 갔어요. 오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, 주치선생님들이. 전 얘가 어디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잘 살아있어요. 병원은 합의금으로 1,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 가족들은 CCTV를 증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아내의 죽음을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됐습니다. 그걸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죠.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. 원장 말만 다 믿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제 와이프랑 그냥 억울하게 저렇게 갔어야죠.